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 그렇죠. 타고난 이제 팔자고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신들도 다 중성이에요. 보살님들 우리가 말하는 흔히 뭐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남성, 여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남과 여가 있으면 당연히 중간에 그분들이 있는 거예요. 게이분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어중중한 사람.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3의 숫자로 돌아가요. 그래서 삼신신앙인 거야. 기독교도들도 성자, 성부, 성령이 있고 불교도 법신, 보신, 화신 우리 당군교도는 저기잖아요. 관인, 환웅, 당군 그런 식으로 3의 숫자인데 혼, 너, 귀가 있듯이 이분들도 이제 타고난 게 양쪽으로 타고 태어난 거야. 뭐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성화가 되는 사람은 여성 역할을 할 것이고 여자지만 내가 남성화가 강해 그러면은 남성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걔네들도 남과 여가 구분이 확 져 있어요. 그 세계에서는 내가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원래 타고난 거겠죠. 어떤 분들은 이제 호기심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그런 이 저기를 갖고 있어 사실 사람은 그게 이제 우리가 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지칭할 때 뭐 저 사람은 변태적인 성향이야, 변태야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건 성적 취향이 틀린 거야. 그냥 성적 취향이 틀린 거고 그 사람 나름대로 존중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호모도 아니고 게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그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 인식은 안 해요. 그냥 취향이 틀린 거고 그냥 타고난 팔자의 기운에 음양의 기운이 섞여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해서 했었어요, 그것을.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타고난 기운이기 때문에. 그 기운을 정화를 시켜주면은 되는데, 나한테 오면 바로 돼, 그것도 정화가. 여성스러운 사람은 남성스럽게 만들어줘. 그래서 도사는 한 가지를 통하면, 백 가지, 천 가지를 통하는 겁니다.